개호 너 알려주는 부분, 요 부분도 한번 따로 편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좀 알려줄게. 개호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호흡에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개호흡이 확 하고 내보내다 보니까 공기가 빨리 빠져 늦게 빠져? 빨리 빠져. 빨리 빠지니까 여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끊어버려. 무슨 말이냐면 다 빠졌다고 생각하면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개호흡에서 중요한 건 이 빠진 다음 이후가 더 중요해. 다 빼고 나서도 이걸 더 짜내려고 하는 그 힘.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이 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공기만 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이나 내 뇌 구조에서도 뭐만 더 생각해? 공기를 빼는 것만 생각해. 근데 이 공기가 다 빠진 이후가 진짜인 거야. 이해돼? 근데 이것도 네. 내가 깊게 내뱉은 사람과 얕게 내뱉은 사람은 이 뒤에서 몸의 작용이 달라. 아. 얕게 내뱉어서 요 소리만 내는 것만 했던 사람들은 여기만 아파. 여기만 힘들어. 근데 깊게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와. 이 힘이 다 느껴지는 거야. 그럼 결국에 뭘 찾으라는 소리야? 내가 하는 말은. 가슴만 조이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조이는 거에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얘만 조여갖고 내보낸 호흡은 다음에 마실 때도 어디까지밖에 안 들어와? 똑같은데 요만큼밖에 밖에 안 들어와. 근데 이렇게 쥐어짰던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자동으로 마시는 것도 깊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자동으로.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물론 이렇게만 해도 늘어. 왜냐면 이런 호흡조차도 연습을 사람들은 잘 안 하니까. 근데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 그게 아까 얘기했던 0에서 10km의 과정. 이 과정을 대충 했느냐 더 확실하게 했느냐인 거야. 우리가 10km 하는 거를 이제 10km에서 20km 정도 달리는 거를 이제 하프 마라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니면 10km 그냥 단타 마라톤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마라톤 선수들이 매일매일 42.195를 연습해? 아니면 10km에서 하프 마라톤만 연습해? 짧게. 왜? 매일매일 42.195를 할 정도의 체력을 만들 수는 없어. 근데 짧게 해갖고 하루에 세네 번 차라리 해갖고 계속적으로 몸에 그 힘을 축적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해돼?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이 힘을 축적하려면 자주자주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항상 시키는 게 아침에 50개, 점심에 50개, 저녁에 50개 해서 이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번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그 50개, 50개, 50개가 내가 노래하는 힘보다 셀까 강할까? 그 연습량이 노래를 실제로 하는 힘보다 셀까 약할까? 세지 않아요? 훨씬 세지. 그렇지. 연습에서 더 많이 부하를 주라는 거야. 훨씬 더. 연습 자체에서 부하를 많이 줘서 나중에 실제로 노래할 때는 이까지 거밖에 안 됐어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으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일반인들 개념이야. 왜냐면 일반인들은 많이 해봐야 노래 몇 곡이나 부르겠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뮤지컬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콘서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15곡, 20곡을 불러야 되는데. 그럼 15곡, 20곡은 50개, 50개, 50개 갖고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프로 연습을 시키는 사람들은 100개, 200개씩 시켜. 한번 연습시킬 때. 와. 진짜 기어다닌다니까? 나중에는.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무대 올라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피지컬. 를 얼마나 내가 축적을 시켜놓는 거야. 얼마나 압축을 시켜놓느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개호흡을 한번 다시 해볼 건데 당연히 먼저 힘들어지고 더울 테니까 위에 옷은 벗는 게 나을 거야. 네. 아까 네가 냈던 소리는 어차피 녹화도 돼 있고 네가 이제 아니까 네. 뭐 그거는 좀 이따 네가 알게 될 거야. 딱 다섯 번만 해볼 거야.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걸. 일단 아까 얘기했지? 다 짜내. 개호흡으로. 혀도 혀를 내미는 이유, 혀를 내미는 이유도 알려줄게. 혀를 내밀면 기도가 열려. 더 넓게 열리기 때문에 마실 때도 그렇고 뱉을 때도 그렇고 걸구치는 게 없어져. 어디 걸리는 데가. 사람들 마시는 연습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거든. 이런 소리 내갖고 마시는 사람들 많거든. 그거는 어딘가가 막혔단 소리야.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학원들에서 연습시키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막 이런 거. 하지마. 하지마. 뱀소리. 저 밤에 그런 거 하면 엄마들이 그 집에 뱀 온다 그래서 하지마. 혀를 확실하게 내밀어주고 그러니까 턱을 살짝 떨고 하는 게 좋겠지. 네. 해주고
확실하게 몸에 있는 걸 다 짠다고 생각해봐. 더 깊게 모든 걸 다 짜내. 진짜 똥구멍부터 짜낸다고 생각해봐. 준비 시작. 자동으로 마셔. 깊어. 그럼 그렇게 마시게 되는 거야. 마시는 것도 깊어. 기침이 나오잖아. 정상이야. 네가 그런 호흡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담스러우니까 갑자기 어우 뭐야 하고 경련이 일으키는 거야. 어, 몇 번 해봐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 더. 하나, 둘, 셋. 좋아. 쭉. 다 짜낸 다음이 진짜야. 그렇지. 다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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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한 번 더 바로 이어서. 이어서 가야 돼. 이어서 가. 쭉. 아, 좋아.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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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좋아.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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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기절하지. 짜내고 짜내고 마시고.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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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지금부터 벌써 지쳐. 한 세 번 하면 지치게 돼 있어. 짜내고 마시고. 그렇지. 두 번만 더 할 거야. 짜내고 짜내고 마지막까지 짜내. 쉬어 짜내. 그 힘을 기억해야 돼. 짜내고 마시고. 그렇지. 마지막이야.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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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자, 딱 세 번만 심호흡하자. 세 번만. 그렇지. 그리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거 한번 불러볼까. 아까 정말 널 사랑해. 원, 투, 쓰리, 포. 정말 널 사랑해. 차마 그 말 한마디 못한 내가 너무나도. 자, 지금 그렇게 써보니까 알겠지만 훨씬 힘이 남지. 어, 훨씬 달라요. 어, 그리고 힘이 남, 그럼 힘이 남는 만큼 더 세게 내봐봐. 저, 그 힘, 하고 줬던 그 힘 생각해서, 정말 널, 시작. 정말 널 사랑해. 차마 그 말 한마디 못한 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훨씬 어때? 훨씬 달라. 걸그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그냥 그 힘을 왜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바로 알겠지. 이것 때문에. 어. 그래. 이거 하나로 우리가 힘을 주는 법도 알게 되고 호흡을 깊게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뱉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야. 겨우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개호흡이라고 얘기해서 이 단어 때문에 이 연습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 근데 나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내 호흡 연습법 중에 가장 정돈이 잘 돼 있는 최고의 연습법은 이 개호흡법이야. 이거만 한 게 없어. 그냥 뒤졌다 생각하고 하루에 이거 천 번 하면은 무조건 득음하게 돼 있어. 진짜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이거 천 번 하잖아. 천 번을 채울 수 있으면 다행이다. 진짜 우리 저 득음 훈련소 친구들 기대해. 자, 그러면 이제 발음을 흐로 바꿔서 한번 불러볼 거야. 자, 흐는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빼는 방향이야. 흐 해볼게. 흐 흐. 그렇지. 그거 끌고 와서 밖에까지 뱉어버려. 흐. 뱉어버려. 흐. 그렇지. 사람들이 이것도 여기서 멈춰. 흐. 여기서 멈춰. 멈추면 안 돼. 빼버려. 흐. 흐. 그 뺐을 때 마지막 몸 작용도 다르잖아. 몸이 작용이 달라. 빼는 힘이라는 건 작용이 다르게 돼 있어. 뭐든지 다. 흐. 흐. 그럼 정말 널도 그러니까 정말 널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해봐봐. 원, 투, 쓰리, 포. 정말 널 그래야 사랑해. 톤이 달라지는 거야. 차마 그 말 한마디. 차마 그 말 한마디 못한 내가 그렇지. 그렇게.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원망스러워. 그렇지. 쫙 터지잖아 바로. 맞는 거예요? 어. 네가 내면서 어때? 너무 얘에서 너무 확 나와버리니까 너 되게 어색하지. 어, 예, 예. 이렇게 얼굴로 압력이 쏠린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두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자기가 느낌이 온 곳에다가 그 포인트를 주려고 하니까 말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마치 그렇게 올라간 것 같잖아 소리가. 어, 이해됐어? 왜 그런 단어들이 생기는지도. 또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흉성이라고도 해. 왜? 흐에서 멈춰서 내는 사람들. 정말로 이래버리면 흉성처럼 느끼지. 마치 가슴에만 소리가 딱 답답하게 있으니까. 아까 너가 낸 거는 그건 굳이 따지면 흉성인 거야. 근데 방금 낸 거는 앞으로 빠져서 갑자기 일로 쫙 쏠리는 것 같으니까 에, 에, 그럼 그건 에. 두성이야. 근데 웃기지. 소리는 그냥 같은 소리야. 뺐느냐 못 뺐느냐 차이야. 이해됐어? 이게 그러면 그 예전에 선생님 레슨 중에 음이 낮아질수록 앞으로 뽑으란 얘기가 이거랑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널 이젠이 아니고요. 널 이젠 잊겠어 내 깊은 그리움으로 이 밤을 지새운 건 아 운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닦아내 닦아내 눈물이 눈물이 없어 없어.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소리라고. 뺐느냐 못 뺐느냐 차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런 걸 연습할 때 못 빼는 연습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야 이 압력의 느낌을 확실하게 잡고 가니까. 근데 너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단계는 가지고 있어 이미.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학생들은 이거부터 다 만들어 가야 되지만 너는 잡고 있는 건 잘하고 있던 거야 아까도. 네, 네. 정말로 그냥... 사랑해 맞아. 자막을. 근데 못 빼버리니까 톤에 대한 변화, 힘에 대한 변화, 성량에 대한 변화 이런 게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 색깔이 맞아. 입혀지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근데 뺄 줄 알아야 그때부터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뺄 줄 알아야 흔히 내 방송에서 얘기하는 줄기와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너한테 편한 방향으로를 찾아가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겠어? 결국에 줄기와 가지의 방향이잖아. 너한테 편한 방향을 찾아가는 게. 그게 결국에 익으면 그게 너의 색깔이 되는 거고 그 색깔이 찾다 보면 어떤 가수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지. 너와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가수하고 그럼 그거를 카피를 해도 되는 거고 좋은 것만 훔쳐와도 되는 거고 또는 네가 거기서 더 신장을 하고 싶으면 너는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지를 내는 가수를 찾는 거야. 그럼 일부러 그걸 카피해서 그것까지 훔쳐오는 거지 또. 그런 식이어야 되는 거야 카피를 한다는 것도. 오늘 거 되게 많이 나오네. 거의 청기능선 아니냐? 그니까요, 거의 뭐. 알아서 잘 편집해. 이것도 이 새끼 너 이것도 이 편으로 끊는 거 아니야? 3편, 3편. 어쨌든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요렇게 해서 노래는 감사로 해갖고 연습 한번 해봐봐. 네. 질문 있어? 그러면 아까 흐 내는 게 이거를 위한 연습이었던 거죠?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다음 주에 봅시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 네 안녕. 안녕.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